거봐, 순수 의술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어차피 이 바다 입소문 한번 나면 대박 나는 거야. 이제 막 입소문 나기 시작했거든. 이분들 다 환자야? 대박.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여기 긁힌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아, 있잖아요, 여기. 이걸로 상해 진단서 끊어주세요. 상해 진단서 발급은 5만 원이에요. 상관없으니까 센 걸로 끊어주세요. 예. 알겠어요. 상해 진단서요. 아, 많이 아프겠네. 상해 진단서요. 저 상해 진단서요.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세 장 끊어줄게. 아유,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상? 해? 진? 단? 서? 어디 스쿨버스라도 넘어졌어요? 다들 어떻게? 아, 괴물 같은 놈이었어요. 17대1로 덤벼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던 괴물. 아이고, 어쩌다 그런 천사 같은, 아유, 악마 같은 놈이. 원장님, 오늘 개원 이래 역대급인데요? 아이, 차명 쌤. 아, 저는 애들이 다쳐서 왔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오, 박 원장! 오늘 학생들 잔뜩 와가지고 역대 매출 찍었다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매너가 좋아? 싸울 거면, 어? 급소도 때리고 그래야지, 어? 어떻게 비뇨기 깔아놓은 친구가 하나 없나? 아이, 저는 이렇게 환자가 느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의사 일이잖아요?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라잖아요. 애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게 맨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박 원장, 너도 이거 초대장 받았지? 우리랑 같이 이거 안 갈래? 야, 요즘 레이저 하나 장만 해두면 쏠쏠하다던데. 우리도 슬슬 피부 미용 겸해야지 않겠어? 우리요? 우리요? 아니, 오늘 여기 손님 바글바글한 거 못 보셨구나. 참나. 저는 괜찮습니다요, 형님. 응? 전 뭐랄까, 오늘 제 비전을 봤습니다. 굳이 이런 피부 미용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내과 외기를 갈 수 있다는 이 비전을. 아, 명색이 바이탈 아닙니까? 그래? 아, 뭐 잘 됐네. 같은 건물에 피부 미용이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아, 우리 형님들 제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피부 미용은 개뿔 무슨. 맛있어? 아, 여보세요? 여보, 오늘 소고기 먹을까? 콜? 아이, 괜찮아. 그럼 부위를 사간다. 오케이? 오빠, 보라카이 가족여행 진짜 예약해? 아, 그럼. 보라카이 예약하고 말고. 아빠, 진짜 아이패드 사도 돼요? 아, 그럼. 아이패드 사고 말고. 야, 민구야, 넌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어, 저는 아빠 앞에 있는 그 국이요. 아, 근데 너 얼굴 이건 언제 다친 거야? 아, 친구랑 장난치다 좀 쳤어요. 아, 너 요즘 애들 아무리 싸우면서 큰다지만 항상 몸살이요. 응? 네. 예약했다. 우리 오빠 최고! 자, 자. 젊은 친구들 또 어제처럼 안 싸우려나. 아, 어디 PC방이라도 가서 두꺼비 집이라도 내려? 응? 네, 여보세요? 박민구 학생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진양경찰서입니다. 지금 서로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그게 당신이 이 아빠예요? 아니, 어쩜 애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어, 너 어제? 아니, 근데 멀쩡한데요? 자, 봐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 아, 그게 실제로 전치 2주가 나온 게 아니라 먹만 들어도 2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니, 그럼 지금 이 병원이 과잉 진료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잉 진료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냥 살짝
수친 정도인데.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자자 보호자분들 애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원만하게 합의 보는 건 어떨까요? 합의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상처도 경미하니까 1인당 50만 원씩 정리하시죠. 아니 50만 원. 하나 둘 셋. 5 곱하기 17. 850만 원이요? 아니 뭐죠? 무슨 팔 아씨. 아씨. 어 여보. 아니 그 보라카이 취소 좀 알아봐 주면 안 될까? 취소? 오빠 내 첫 해외여행인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아무튼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 어? 사정이 생겨서 그래. 알았어 끊어!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걔네들이 먼저 약한 친구 괴롭혔다며. 아니 그거 말고 이거요. 아 이걸 어떻게? 그리고 그것도 죄송하고요. 네가 소신 있게 행동한 거니까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제가 힘주들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아주 의식 불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민구야, 그럼 우리 가족 여행이 아니라 우리 집이 날라간다고 자식아. 아우 진짜.